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했습니다. 반갑고요. 조초 왜 지금 다 벗고 있어요? 지금 뭐 질문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입어야 돼 이러는데 에소텍 신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이렇게 나왔고요. 정말 마음에 들고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한국에서는 다음 주쯤에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그 사이즈당 15장밖에 없고 색깔은 이나시는 3장, 그 색깔 다른 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에소테릭 민소매 나시인데 이게 미국에서 애들이 많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옷 잘라 입고 이제 이러는데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고 뒤에 좌표 다 박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총 그 사이즈당 15개니까 아마 바로 품절될 예정이니까 제가 추후에 또 공지를 할 예정이에요. 의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에소테릭 웹사이트 많이 찾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네이버에다가 에소테릭 의류 치면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광고는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르게 하는 조치였고 이제 질문은 천천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말랐던 시절보다 운동해서 근육질 되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게 느껴지나요? 이제 조초님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이제 이러는데 이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확실히 달라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르게 그 대우를 해요. 특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물론 한국도 그러겠지만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가 술을 마시러 나가요. 그래서 바 같은 데 가서 술 마시러 딱 가는데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좁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지? 유명한 바 같은 데 가면 약간 클럽 같고 여자애들 춤추고 남자애들 춤추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누가 딱 쳐요. 남자가 어깨로 실수로 딱 칩니다. 그럼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래 위로 훑고 그냥 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위로 훑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약간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좀 더 약간 존중해준다 그래야 되나? 이제 리스펙이라 그러죠. 좀 더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도 좀 더 이제 인정해주고 제가 말하는 것도 들어주고 막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신기한 건 이제 남성분들이 술만 마시러 가면 술을 사줘요. 막 바 같은 데가 모르는 남자가 오더니 와 야 너 몸 진짜 좋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술 한 잔 사겠다고 그러면서 막 물어봐요. 식당 같은 거 물어보고 가끔씩 그럴 때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참 좋은 거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운동하고부터 자신감도 많이 좋아졌고 그냥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어요. 왜냐면 누가 나를 더 존중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 벌크업 식단과 운동량 그리고 유산소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벌크업을 할 때 운동량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커팅을 하나 뭐라나 웨이트는 무조건 1시간 4세트 그 5가지 다른 운동을 잡고 4세트 6회에서 10회 이것만큼 사이즈가 빨리 크는 운동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한번 해보시고 유산소 같은 경우는 많으신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시던데 웨이리프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막 유산소 하면 근육 다 빠져 유산소 하면 이제 막 젓가락대 근손상 커 이제 이러는데 음식 식단 관리만 잘해주시고 근데 유산소가 필수예요 여러분. 유산소를 하면 입맛도 더 돋구고 특히 벌크업 정도 할 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20분 정도 그냥 천천히 걸으시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심박수를 항상 120에서 130 정도로 가져가려고 해요. 유산소를 할 때마다 느낀 게 입맛이 훨씬 더 돋고 몸에 소화가 더 잘 된다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벌크업 할 때도 유산소를 무조건 넣고 있는 거고요. 다음 질문. 그래서 근육량을 빨리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요번에 노력했는데 근육량이 거의 안 늘었어요. 그래서 뭐 근육량을 빨리 늘리는 방법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걸로 따지면은 이제 식단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고중량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근육이 그나마 빨리 늘 수 있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스택을 시작했을 때 경우 약 한국으로 따지면 7kg 쪘어요. 그래서 식단하고 루틴 똑같이 하는데 양만 했어. 스택만 했어. 근데 이제 고를 때 경우 제가 거의 한 7kg 정도가 쪘습니다. 순수 근육만 7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6kg에서 7kg. 보통 1년에 2kg, 3kg 늘리기도 힘들다 그래요. 순수 근육량을. 근데 그거를 제가 거의 한 얼마 만에 키우냐 거의 그쵸 뭐 반년도 안 돼서 뭐 사이클 한번 돌리고 좀 휴지기 가지고 뭐 두 번째 사이클 돌리고 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거의 1년도 안 돼서 한 7kg 정도가 성장한 것 같았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부작용도 크고 하니까 주르륵 운동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약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처음에만 빵 커요. 식단 관리 딱 하면 딱 처음에 좋아지고 약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몸이 딱 좋아지고 이러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함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단기간에 보면 이건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약도 똑같아. 빨리 몸 좋아져야지 하고 약을 많이 썼을 때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겪고 그 뒤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준함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안에 내가 뭐 몇 개월 안에 내 몸이 이렇게 되겠다 이게 아니고 뭐 1년, 2년, 길게 5년 잡고 해야지. 저 같은 경우도 약을 쓰고 식단을 하고 이렇게 봐도 맨날 봐도 몸이 똑같아요. 근데 내가 느낀 거는 대회 나갈 때마다 대회 사진을 볼 때마다 몸이 변화하는 게 느끼니까 이제 느끼니까 이제 아 내가 몸이 좋아졌구나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받는 거고요. 그 사진 많이 찍으시라는 거.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새벽 공복 운동 추천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공복 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천하지 않아요. 공복 유산소면 몰라도 굳이 공복 운동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침 일찍밖에 시간이 안 돼요. 조초 형 저는 지금 바빠요. 회사 다니고 아침 7시에 직장 나가서 퇴근하면 7시고 저녁에 힘이 없어. 나 아침이 좋아 이러신 분들은 자기 전에 오트밀이라든가 뭐 고구마 뭐 이런 그 소화가 천천히 되는 탄수화물을 먹고 지방을 좀 충분히 드세요. 20g에서 30g 정도의 지방을 먹고 20g 정도의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한 40g 먹고 주무시고 일어나자마자 운동에 가시는 거 그나마 차라리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두 스쿱 한 다음에 흔들고 그러고 나서 사과 하나 먹으면서 가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공복 운동은 별로 비추고요. 개인적으로 비추고요. 자 다음 질문 종아리 키우는 운동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종아리가 굉장히 작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대회 준비할 때 종아리 운동을 너무 안 했어요. 원래는 종아리가 좋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안 크고 더 작아지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종아리 운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냥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 잡아서 4세트 뭐 10에서 15회 정도 사이에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자 다음 질문 바디 프로필 찍고 난 후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식단을 리버스 다이어트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대회를 나갈 때는 이제 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확 줄어요. 여러분도 알고 이제 그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가 확 줄어버리고 이때 나와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맘먹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그게 먹다 보면 알겠지만은 4kg 많게는 7kg 8kg까지 훅 쪄버려요. 하루 이틀 만에 물론 수분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먹게 되면은 그게 유지가 돼요. 그게 지방이 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그냥 마음대로 드세요. 왜냐면 대회 끝냈고 내가 12주 15주 식단만 지켜갖고 겨우겨우 끝냈는데 어떻게 그걸 참고 바로 다시 다이어트에 들어가요. 그러신 분들 정말 대단한 거지만 올림피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대회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나가서 놀고 대신에 억지로 먹지 마.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 대회 끝나자마자 막 오늘 하루 다 먹어야 돼 막 이러기 때문에 막 토하면서 먹으려고 이러는데 굉장히 건강에 안 좋고요. 차라리 내 식단을 좀 지켜가요. 뭐 하루 3끼 정도 깨끗하게 먹고 그리고 뭐 하루 한끼 정도 외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가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다 뽕 다 뽑았다 이제 나가서 먹는 거 뽕 다 뽑았고 다시 관리해야겠다 그러면 원래 다이어트 했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좀 더 올리세요. 뭐 끼니당 예를 들어서 내 5끼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 그럼 끼니당 30g에서 40g의 탄수화물 정도를 넣어주고 이제 고르고 나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몸 상태를 보면서 처음부터 바로 벌킹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했던 식단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를 조금만 올려갖고 이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몸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부상이 있어 운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식단도 변화를 줘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부상 당하면은 그냥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식단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내 친구라든가 내 가족과 그냥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왜냐면 어차피 운동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만약에 병이 좀 약간 되게 운동에 집착이 강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식단 관리 해야겠어.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좀 줄이고, 탄수화물도 좀 줄이고, 지방도 좀 줄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냥 회복에 집중하세요. 부상당했을 때 괜히 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막 식단 다 지키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그 기간 얼마나 우울한데. 가뜩이나 부상당해서 운동도 못하고, 얼마나 우울한데. 근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즐기고 좀 건강하게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정상인 같이 하루에 3끼 정도 밥 먹어 가면서 근육 빠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운동 시작하고 하면은 한 달 두 달 내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질문 운동 몇 분 정도 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뭐 30세트 정도씩 하신대요. 이 질문 주신 분들이 그래서 총 뭐 몇 세트 하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내가 느낀 게 너무 많이 하면 안 커요. 내가 느낀 거야. 하루에 두 번 한다고 안 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서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뭐든지 오래 해야지 이제 더 결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미국 분들, 선수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오히려 저보다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많아요. 45분 운동하고 4세트 막 4가지 운동 잡아서 뭐 4세트밖에 안 해. 총 16세트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신 중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런 건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한테 맞는 거는 각 부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칩니다. 저는 가슴 하는 날 가슴만 치고 어깨 하는 날 어깨만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딱 5가지 운동을 잡아요. 5가지 운동을 잡고 4세트를 병행했을 때 총 20세트를 했을 때 몸이 가장 빨리 큰다는 걸 느꼈고 제 회원분들 10명 중에서 8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빨리 커요.
그리고 뭐 다른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2분할, 3분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맞춰서 해드리는데 가장 좋은 결과 보는 경우는 저랑 같은 분할로 했을 때 총 20세트, 총 4회, 그러니까 총 20세트, 5가지 운동을 4세트, 6회에서 10회를 했을 때가 가장 몸이 빨리 큰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음 질문. 조초님도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을 하신다면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고 스트레칭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하시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야. 해야 돼.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지금 제가 웨이트리프팅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부상을 안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중량으로 저는 웜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럼 빈 바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슴에 신호를 보내요. 야, 나 운동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올라나갑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제 벤치로 뛰어들어서 막 플레이트 원판 두 장만 버리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덤벨 프레스도 바로 막 100파운드 막 50kg 잡고 막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시작해요. 10kg부터. 그 다음에 20kg. 그 다음에 뭐 30kg 이렇게 하다가 내 중량까지 차차차차 올려둔 다음에 고르고 나서 내 세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웜업은 전혀 세지 않아요. 세트로 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웜업을 하고 부상당하지 않게 몸에 신호를 주고 그 부위를 뜨끈뜨끈하게 데워놓고 나서 그러고 운동을 들어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부상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다음에 제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가 물리치료하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물리치료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오히려 부상 위험률이 높아진대요. 그 친구 배운 친구야. 나한테 하는 말이 운동하기 전에는 그냥 너가 하는 운동으로 웜업을 하래.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체를 한다 그럼 뭐 레그 익스텐션이나 뭐 레그 컬스 같은 경우에서 햄스트링 이런 거 다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본 세트 들어가면 되는 거고 스트레칭은 운동 끝나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운동 끝나고 그나마 그냥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칭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약수터 스트레칭 식으로 해갖고 그냥 막 팔 이렇게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다리 쭉쭉쭉 펴주고 이제 이런 것만 하고 간단하게 빠집니다. 특히 다리 하는 날. 네,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칭 정말 추천드리고 정말 좋은 거도 제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운동 직후에 하면 좋고 운동 전 같은 경우는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풀어주시라는 거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 운동 도중에 먹으면 좋은 보충제를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운동 전, 운동 중, 뭐 운동 직후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운동 도중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 도중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을 못하고 막 이렇게 속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운동 도중에 뭐 탄수화물 막 80g, 100g 막 캔디 같은 거 먹어보면서도 지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 근데 내가 찾은 거는 제가 딱 찾은 건 뭐였냐면은 게토레이 500ml 정도 있잖아요. 그 운동한 도중에 마셔가면서 그러고 나서 뭐 BCA랑 EAA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게토레이 500ml를 삽니다. 사고 그 다음에 마이프로틴 BCA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때려넣어요. 한 2스쿱 총 10g을 때려넣어요. 그러고 나서 섞어요. 물론 맛은 그냥 그렇지만 저 그거 조금 조금씩 마시면서 운동을 하니까 펌핑도 더 잘 받고 회복력도 빨라지는 걸 느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BCA 운동하기 전에 운동하는 도중에 10g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냥 뭐 내가 뭐 게토레 이런 거 섞는 거 귀찮다. 그냥 BCA 하고 바나나 하나 가져가셔서 운동하시는 도중에 당 떨어지면 드세요.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보충제 같은 경우는 마이프로틴 아래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그러고 나서 결제 전에 JOCHO 조초만 치시면은 바로 35% 추가 디스카운트 받으니까 보충제 필요하신 분들 사시면 되고요. 오늘 아마 그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30분 나올 줄 알았는데 16분밖에 안 되네. 질문 더 뽑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한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할게요. 물론 제가 이제 블로깅을 찍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프로카드 따로 가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운동 질문을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 보고 아 좋은 질문 이렇게 딱 뽑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사랑하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라이크랑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는 거 까먹지 말아주시고 항상 좋은 영상 올릴 거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래 보면은 조초핏 바꿨어요. JOCHOFIT라고 해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조초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은 운동에 관련된 영어 배울 수 있고 이쁜 여성분들은 못 봐. 내가 여자를 못 만나니까. 하지만 조초의 생활도 볼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운동도 볼 수 있는 일석삼조죠. 팔로우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에소테릭 의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에서였습니다. 빠이.